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요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싸 노래교실 진행을 맡을 가수 이상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국 각각의 노래교실을 찾아가 유명 강사에게 노래도 직접 배우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호흡도 또 함께하고 또한 우리 초청 가수들, 가수들의 공연도 멋지게 보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더더욱 프로그램도 좋고 또 새로운 노래도 선보이는 우리 저 아싸 노래교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노래 강사, 그분은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꺾기를 잘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트로트를 잘하시려면 꺾기를 잘하면 그만큼 노래가 돋보인다는 것, 그 노래를 독특하게 노래 한 구절 한 구절마다가 쉬어서 끊어서 노래하는 법이 다른 강사하고 좀 틀리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도 이 가수, 인기 많은 가사를 인기 많은 강사 우리 이 가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수님을 소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예. 예, 우리 고양시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네.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네. 네.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제일 지루할 때가 언젠가요? 제일 지칠 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 예. 제일 꼽는다면 노래를 안 하는 시간 노래를 안 하는 시간이 너무 무료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빼놓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떤 그래서, 때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노래를 기왕이면 하는 거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게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래를 잘하는 강사한테 가서 노래 배우는 것도 큰 목적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 가수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번에 제가 최근에 유머 진행도 봤지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가수 이름도 특이하지만 도대체 노래를 참 희한하게 맛깔나게 잘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요. 특히 청춘 인생 뭐 이 선생님 때문에 좀 많이 떴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오늘 6분을 모셨거든요. 네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노래, 많은 노래 계속해서 아주 재미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울 노래는 고양시 노래입니다. 행주산성 어디 있죠? 고양시에 있죠. 네, 권율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 대첩을 성공으로 이끄신 그런 우리 역사적인 노래예요. 2,300명으로 3만 대군을 물리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앞에 보면 덕양산 앞에 보면 한 박자 반이 쉬고 들어가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덕양산 충장사 시작. 덕양산 충장사 풍경소리 풍경소리 영혼을 달래주는 영혼을 달래주는 촛불이었나 행주치마 두른 아낙네들 행주치마 두른 아낙네들 돌을 던져서 쫓겨가던 3만 대군 그날을 기억하나요? 자, 여기서 행주치마 두른 아낙네들 유명하죠. 고양시에 동산동에 가면 밥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주동이 돼서 아녀자들이 돌멩이를 행주치마에 싸서 날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노래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애통한 심정을 거기 심어주세요.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시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3만 대군 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자고 쳐들어오니까 애통한 심정을 거기 심어줘야지. 시작. 2300결사 2300결사 피를 흘린 행주산성에 피를 흘린 행주산성에 권율 장군 승리를 불러보자. 권율 장군 승리를 불러보자. 불멸의 행주 대첩을 한번 더. 불멸의 행주 대첩을. 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죠? 예, 이 노래는 우리 고향 시민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행주대첩, 권율 장군의 승리를 기린 노래니까 전 국민이 다 불러야 될 그런 가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 행주산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 배우셨죠? 예,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 시민으로서 이 행주 산성을 불러보게 됐다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주 산성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가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노래 잘 배우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노래 강사 이 가수님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는데, 특히 그 행주 산성이 우리 역사에도 남고, 또 오늘 또 고양시에서 또 같이, 우리 고양시하고 가깝잖아요. 고양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가수님이